자, 3순위까지 지명 마쳤고요. 이제 4순위입니다. 아주 적은 확률로 로터리픽 마지막 티켓을 쥐었던 울산 현대모비스 유재학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4순위 지명해 주십시오. 저희 울산 현대모비스는 고려대학교 신민석. 신민석 선수가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울산 현대모비스에 가게 됩니다. 우선 저를 뽑아주신 유재학 감독님과 울산 현대 모비스 피버스 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일 고생하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 정말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슛 한 방 꽂을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모비스는 경희대학교 김동준 지명하겠습니다. 김동준 선수는 빠른 스피드와 또 이 속공 전개 능력을 갖춘 선수고요. 수비에서도 많은 스틸이 기대가 되는 아주 빠른 선수입니다. 프로에 가면 팀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모비스의 3라운드 선택 발표해 주십시오. 단국대학교 윤성준. 윤성준 선수는 투지 넘치는 수비 능력이 강점입니다. 3점슛 능력도 아주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모비스에 가서 꼭 팀에 필요가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라운드 발표해 주십시오. 네, 동국대학교 정종현. 정종현 선수는 2m가 넘는 장신 빅맨이지만 외곽슛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활용도가 높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장 위에 이렇게 유니폼과 모자 쓴 이날을 절대 잊지 않으며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고려대 신민석 선수 같은 경우는 슛이 강점이고 또 큰 키에 또 볼이 없는 움직임과 또 오펜스 리바운드 이런 볼 오프도 없는 무빙 오펜스가 좋아가지고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준 같은 선수는 빠른 트랜지션에서 뿌려주는 어시스트 또 본인이 득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좋아가지고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라운드 윤성준 선수는 수비에서의 이제 저희 팀의 좋은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픈에서의 이제 3점 슛 네, 이런 것들이 장기라고 생각해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라운드 동국대 정종현 선수는 큰 키지만 또 빠른 기동성, 외곽에서의 준수한 슈팅력 등을 네, 강점으로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네, 이번 선수들 이제 저희 팀에 좋은 활력소가 되어서 D리그든 정규 시즌에 게임을 나가든 충분히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선발했습니다. 모비스는 수비에 중점을 둔 팀이기 때문에 D리그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수비부터 저희 팀 그 룰대로 그렇게 연습해 나갈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울산 현대 모비스 피버스에 입단하게 된 고려대학교 신민석입니다. 포지션은 포워드를 맡고 있습니다. 지명서가 할 때 말 못한 저희 고려대학교 농구부 동기 후배들 미안하고 고맙다. 우석이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지만 농구는 같이 해본 게 대학교 때 같이 해봤는데 엄청 저랑 잘 맞는다고 느낀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명진이는 청소년 국가대표에서 16세, 17세 때 같이 했는데 명진이도 엄청 잘 맞는다고 느끼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우석아, 명진아 같이 잘해보자. 제 장점은 큰 키에 좋은 스피드와 좋은 슛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몸싸움을 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에 가서는 많은 형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석점포를 장착한 신민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모비스에 입단하게 된 경희대학교에서 가드를 맡았던 김동진입니다. KBL에서 명문팀으로 유명한 모비스에 입단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좋은 형들 그리고 좋은 선수들과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대학교 선생님들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저를 조금이라도 지도해 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연락을 드려서 할 예정입니다. 저는 스피드가 가장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스피드를 통해 신나는 농구를 팬분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에서 울산현대 모비스 피워스로 입단하게 된 윤성준입니다. 저희 포지션은 가드입니다. 모비스에 입단하게 되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 더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99년생 그 친구들과 함께 해보고 싶었습니다. 굳은 일과 수비 그리고 필요할 때 3점 하나씩 넣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엔트리에 들어서 벤치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벤치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만약에 시합에 들어간다고 하면 또 들어가서 수비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입단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홍 구장에서 얼른 코로나 끝나서 빨리 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에서 현대 모비스로 우선 입단하게 된 정종현입니다. 포지션은 포워드랑 센터를 겸하고 있고요.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감독님분들이나 코치님 모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키를 이용해서 굳은 일이나 슛찬스를 노리면서 득점을 노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좀 늦은 순위에 입단하게 되었지만 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생 많았어요. 아야, 고맙다요. 축하한다 라는 따뜻한 한마디 해주시는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를 사순이가 돼서 엄마 진짜 너무 기쁘고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앞으로 프로 가서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멋진 선수가 되길 바란다. 아들 사랑한다. 아들 축하하고 프로 가서도 진짜 살아남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아들 고생했고 엄마 아빠 너무 기분 좋다. 신민서 파이팅! 파이팅!